컨트롤 우클릭, 컨트롤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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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컨트롤 아래 클릭, 컨트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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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안녕하세요, 이라네 AI입니다. 에스칼리드로우로 직을 시각화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전환을 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파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의 시드로 연결이 돼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생각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도 에스칼리 드로우에서 그린 거거든요. 에스칼리 드로우의 창시자 졸트 아저씨가 최근에 책을 이렇게 썼어요. 스케치 유어 마인드라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퍼셔널 널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얘를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써먹는 단계를 PKM이라고 규정을 하고 PKM 디멘션 1부터 디멘션 4까지 만들었습니다. 1은 그냥 write down 하는 거고요. 2는 얘를 organizing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폴더 관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3는 링킹 하는 거예요. 옵시디안의 장점이 이렇게 링킹 하는 건데,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만드는 거고요. 디멘션 4는 얘를 시각화해서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텍스트를 작성을 해서 옵시디안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텍스트와 텍스트를 링킹해주는, 이런 단계까지가 이제 3단계 PKM인데, 옵시디안에서 요세 가지까지 링킹까지 한다 그러면 디벨로핑하고 시각화하는 거는 이 에스칼리드로우에서 담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들은 이 책에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탐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칼리드로우를 설치하면 끝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에스칼리드로우 이렇게 하면은 에스칼리드로우 뭐 브레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로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업데이트가 됐어요. 얘네들 한 개씩 보셔도 가이드라인으로는 되게 충분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하나씩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쪽에 이 리본 있죠? 요 New Drawing 이렇게 누르면 새로운 에스칼리 드로우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F2를 누르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쪽에 이거 있죠?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습니다. 1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2는 네모죠? 3은 다이아몬드죠? 4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그릴 때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 원형이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2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Shift 누르고서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5번을 누르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게 생겼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면 곡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곡선을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순환하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한개한개 그리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르게 할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우클릭, 컨트롤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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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컨트롤 아래 클릭, 컨트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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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컨트롤 좌클릭 좌클릭,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 때 되게 빠르게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로 해가지고 제가 만든 게 바로 요거였죠. 자, 생각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파생을 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전환을 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그려가지고 스케치 유어 아이디어. 자, 여러분들은 이미 PPT로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툴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쉽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단축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축키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건 Shift, 요 슬래시 하게 되면 모든 단축키가 다 나와요. 여기 쪽에 다 나오는데 이거를 언제 다 보고 있을까요? 이거 다 보지는 못할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아까 컨트롤 해가지고 왼쪽 하면은 옆쪽으로 생각 확장하기, 컨트롤 반대로 하면은 생각 전환하기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좀 바로바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를 누르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개를 바로바로
이렇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면은 바로 쓰겠죠. 다시 한번 Alt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고 얘네들을 PPT 같은 경우는 정렬을 한 번에 하죠. 이거를 클릭 Shift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은 한 개씩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다섯 개가 한 번에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Shift 컨트롤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아래로 정렬이 됐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정렬이 됐죠. Z, Z, Z 하면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를 누르게 된 다음에 요것들을 위아래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요 폰트를 좀 키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Shift 누르고 이거 있죠? 예. 자, 요거 폰트 사이즈 줄이는 건 요거고 늘리는 건 요거고 줄이려면은 M 옆에 있는 다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폰트 사이즈를 크게 작게 이렇게 바로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유용하게 쓰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 좀 줄여서 이만큼을 바로 PPT에 붙여넣고 싶어요. 그럼 PPT에 붙여넣을 때는 Shift Alt C 하면은 얘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Ctrl V 하면 얘가 뭐 PPT로 붙여넣으셔도 되고 어디든지 바로바로 이렇게 붙여넣을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지가 깨지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 이 벡터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클립보드로 SVG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Ctrl V 하면은 얘가 이제 벡터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커져도 얘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얘는 아쉽지만 단축키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넣을 때얘 자체가 지금 화이트 배경이잖아요.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Alt Shift 아까 C였잖아요. 그럼 Alt Shift D 이렇게 한 다음에 윈도우 Shift S에서 얘를 클립보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쓰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기능은 바로 핸드 모드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이동은 하는데 이걸 크게 확장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크게 확장했는데 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안 가지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H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손가락,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1번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커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H 누르면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둬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옆쪽에 이거 보이시죠? 옵시디안 모양으로 생긴 이 옵시디안을 클릭을 하면 이거를 이제 전체 모드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Export Actions 하시면은 제가 아까 Alt Shift C 해가지고 클립보드에 그냥 복사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설정들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PDF나 뭐 이미지 다양한 것들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지금 너무 블랙모드라서 좀 그러니까 다시 자, 우클릭 여기 쪽에 이 라이브러리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 라이브러리 셋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서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쭉 보시다가 아,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JSON 파일을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얘를 이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와서 열기 이거 누르면은 제가 아까 저장해줬던 요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러오면은 저 밑에 쪽에 라이브러리가 이제 원하는 게 이렇게 불러와줘서 얘를 바로바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만들거나 할때 훨씬 시각화해서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라이브러리 잘 활용하시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자유롭게 쓸수 있고 MIT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옵시디안에서 에스칼리 드로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팁들을 한개한개좀 재밌게 부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런 단축키들 이 Shift 슬래시 누르면은 이렇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또 제가 한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요거만큼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라는 AI였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